아까 마린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 수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HNO3가 뭐죠? 암모니아죠. 네. 저희 숫자를 보세요. 범상찮지. 자, CHO는 뭘 보통 표시하죠? 우리 저 생물학에서 포단을 이야기하잖아요. 6H12O6를 약자로 이제 그냥 CH2 포당 106 분자. 이거 106, 야, 뭐, 그 뭐, 그런 까다로운 숫자를 써야 돼. 또 질산 16 분자. 그 다음 또 뭐냐 하면 H3PO4. 어? 이거 뭐죠? H3PO4. 인산 한 분자. 뭐, 인산 한 다섯 분자 쓰지. 왜 또 한 분자만 써? 예, 이거 간단찮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 수식 암기해 놓으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하고 리액션을 하는데, 뭐하고 리액션을 할 것 같아요? 오토하고 리액션 하는 거. 산소. 산소 몇 분자? 아,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한자 계산해야 돼요. 138분자 산소하고 결합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138분자의 산소하고 결합을 하면, 자, 이게 화학반응이 일어나요. 양방향 화살표 화학반응이 일어나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106분자에 뭐가 나온다? CO2가 나와요. 이거 엄청난 공식입니다. 106분자 CO2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그 적은 대로 16분자의 암모니아가 나와요. 네. 그리고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한 분자의 인산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막 섞여가는 122분자의 물이 나와요. 이건 바닷물에서 그냥 뭐 희석되어 버리겠죠. 자, 이 공식을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공식에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공식이요. 이게 뭐냐 하면 카본하고 질소하고 인, 포스포러스가 항상 일정한 비율로 존재하더라는 게 발견됐어요. 얼마? 106개에 16개의 한계 비율로 존재하더라. 이게 바로 레드필드 레이쇼라는, 자, 인터넷 나중에 들어가보세요. 수업 끝나면 레드필드 레이쇼라는 겁니다. 이게 해양생물학에서 상처받은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이게 레드필드라는 해양생물학자가 전 세계에 있는 플랑크톤을 잡아갖고 태평양이든 인도양이든 북극이든 남극이든 플랑크톤 채집해갖고 질량 분석을 했더니 그 플랑크톤에서 나오는 질량 분석에 카본하고 질소하고 포스포러스의 비율이 거의 전 바다에 걸쳐서 동일하게 106대 16대 1이 나오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걸 분석해봤는데 이게 바로 플랑크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플랑크톤 해도 되고 돼지고기를 해도 돼요. 한낮에 돼지 그냥 죽어갖고 도로변에 있어봐요. 무슨 냄새 나요? 암모니아 냄새 나잖아요. 모든 지구상에 있는 동물 몸이 섞으면 나요. 그래서 플랑크톤에서 유일하게 아주 유니크하게 지문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게 플랑크톤 몸이요. 몸. 인산이 들어있고 질산이 들어있고. 그래서 뭐죠? 자, 여기서 이 공식을 하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응용할 수 있어요. 지금 야들이 이렇게 되면 바닷물 속에 이 형태로 있을 것 같아요? 금방 분해돼요. 양성자가 빠져나가버리고 나온 게 뭐죠? 따라서 저 질산염, 인산염. 예, 이게 바로 유명한 그 해양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산염, 인산염이 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들이 나온 분해 그냥 해버리면서 뭐가 있죠? 질산염, 인산염. 그래서 그 강물에서 유기물이 많이 떠오르고 이러면 이제 그 갯벌에 조개류들이 잘 자라고 이러잖아요. 우주수지가 나오잖아요. 작년도 내가 그 이야기 했잖아. 뭐 저 가뭄이 들면 저런 인산염, 저 질산염이 안 들어가면 바다에 그 조개들하고 막 폐사해버리잖아요. 저 인산염이 들어가야 뭐죠? 단백질, 인산화, 키나제 전부 다 그게 저 인산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 만들려면 질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뭐 핵산 만들 때 다 인산하고 질소가 있어야 되는데 저거 안 들어가면 생명체가 안 들어가지. 왜? 이거 혹시 K균입니다. 따라서 레드필드 레이셔. 레드필드 레이셔. 106대 16대 1.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 공식에서. 자, 여러분들 이 공식을 적어 놓고 보시면, 소위 말해서 이게 뭐냐면, 일로 가는 걸 뭐라 그러냐 하면, 요건 이제 빠른 걸 주고, 일로 가는 걸 강압성이라 그러고, 자, 이제 아는 사람들은 많이 늦어요. 이렇게 적으면 벌써, 아, 저거 뻔하냐. 우리 항상 하는 거 아니냐. 본질이잖아, 저거. 저걸 강압성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아니지. 밑에지. 딱 보면 알아야지, 이거는. 자, 그러니까요. 예. 네. 자, 강압성 핵심은 뭐죠? 이산화탄소하고 물. 물을 분해해갖고, 태양에너지 물을 분해해갖고, 이산화탄소를 더덕더덕 붙인다 그랬잖아요. 뭘로 붙인다 그랬어, 아게풀이. 양성자라 했잖아요. 이거 양성자 다 있잖아요, 이거. 금방. 야들은 이런 형태로 안 있어요, 사실은. 수식을 접해서 그런데, 바닷물에, 물에 있으면 항상 양성자가 나가버리고, 뭐로 나면, 자, 이거 적어줄게요. 워낙 중요하니까는. 야들은 실제로,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되냐면, 양성자하고, 뭘로 존재하느냐 하면, NO3-1가로 존재해요. 야도 당연히 양성자 3개 내주고, 어떻게 되죠? 그럼 피오폰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래서 요걸 질산염. 질산이온이죠. 인산이온이요. 야들이 생명의 기본이요. 야들이 손 비타민 같아갖고, 이게 정량이 안 채워지면, 그, 적조 현상이나 다 이런 것들하고 한 게 있습니다. 이 양이 줄어들면, 그,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이 특히, 식물성 플랑크톤이 줄어들어요. 자아들이 없으면 뭐 할 수가 없어요. 네, 아시겠어요? 따라서 질산염, 인산염, 요걸 특별히 영양염이라 그래요. 따라서 영양염. 영양이 뭐, 영양물질이 뭡니까? 내 몸뚱우리 만드는 영양물질이잖아. 이게 받아서 1차 생산자의 영양, 그 몸집을 만드는 물질이요. 그래서 이게, 해양에 공급을 안 돼주면 플랑크톤이 번성을 못해요. 아시겠어요? 자, 플랑크톤이 번성을 했다 하는 말은 뭐냐면 플랑크톤은 뭘 하죠? 강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산화탄소하고 질산염, 인산염하고 물은 바다에 뭐 엄청나게 있으니까 해갖고 뭘 만들죠? 포당을 만들죠. 포당. 야를 만들어요. 네. 야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뭘 나온다? 내가 저 서조책 500페이지 주제가 바로 야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에서 적은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이 덩어리, 이 덩어리가 뭐죠? 자, 따라서 고기 덩어리.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고기 덩어리. 삼겹살. 삼겹살. 네, 플랑크톤. 그럼 구분해 생각하지 마세요. 다 동일해요. 유기체. 그걸 유기체라 그래요. 유기체는 이거 덩어리요. 이걸 결합시켜주는 이게 뭐냐면, 자, 이거 보세요. 이 공식이 진짜 대단한 인투이션을 줘요. 이게 뭐냐면, 이게 106개, 구슬이 106개 있잖아요. 무슨 구슬? 포도당 구슬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되면 이 포당을, 자, 잘 들었어요. 포당을 산소가 결합하는 걸, 잘 들었어요. 천천히 결합하는 걸 녹선다 그러고, 조금 더 빨리 결합하는 걸 산소가 결합하는 걸 소화한다 그러고, 좀 더 빨리 결합하는 걸 불탄다 그러고, 더 빨리 결합하는 걸 폭발한다 그래요. 자, 따라서 녹선다. 소화한다. 불탄다. 폭발한다. 다 같은 현상인데 속도만 다른 현상이에요. 뭐. 어떤 물질이 산소하고 만나는 현상을 천천히 일어난 걸 녹선다고 하고, 철하고 만날 때 녹선다고 하고, 사과 묶고 딱 놔두면, 국광 묶고 놔두면, 그 안에, 그 속이 어떻게 돼요? 사실 뻘겋게 되잖아. 그럼 사과 속에 있는 철이 산소하고 만나서 사과가 녹선, 따라 사과가 녹선다. 말이 되나요? 따라서 사과가 녹선다. 말이 돼요. 정확히 사과가 녹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 녹서는 것보다 더 천천히 그 한 60-70년에서 뭐 빠른 사람은 60년에서 조금 운동 열심히 한 사람은 한 100년쯤 녹서는 현상을 뭐라고 하잖아요? 녹는다 그러는 거예요. 노화 현상이에요. 노화 현상은 정확하게 녹서는 현상이에요. 오케이? 됐어요? 자, 무슨 얘기 다시 한번 보세요. 산소하고 만나는 이 속도에 따라서 우리는 늘른다, 소화한다, 녹선다, 불탄다, 폭발한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자연과학은 여러분들이 그 축을, 범주화된 축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
자연의 뷰포인트로 보시라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이용해서 포당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걸 강합성이라 그래요. 이렇게 가는 걸 강합성이라 그래요. 강합성이 가장 많이 나는 게 지구상의 식물이 아니고 바닷속에는 플랑크톤이요. 오케이? 지구의 산소의 50%는 플랑크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 삼쳐야 돼요, 여러분들. 바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걸 뭐라 그럴까요? 고기 덩어리가, 리얼하게 얘기할까요? 고기 덩어리가 썩는다. 따라서 고기 덩어리가 썩는다. 예. 네. 고기 덩어리가 한꺼번에 대규모로 조절 못하고 썩는 과정을 부패라 그래요. 근데 그걸 죽어 있는 것들이 그 조절을 못하고 썩는 걸, 그걸 이렇게 되는 걸 산소 만나갖고 하는 걸 썩는다 그러고, 살아있는데 천천히 잘 쿰쿰무리하게 냄새나게 썩는 걸 호흡한다 그래요. 썩는 거요. 그걸 좀 고급 말로 호흡작용이라 그러고, 조금 고급, 조금 낮춰가서 그걸 불의의 작용이라 그러고, 그거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그냥 썩는다 해줘야 돼요. 썩는다. 예. 더 문학적으로 썩는다. 예. 같은 이야기, 썩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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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성 지구 표면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불타는 불꽃이요. 생명은 불꽃이라는 현상이에요. 예. 그 타는 속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름 붙이지만은, 이 유기체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분자가 피할 수 없는 것은 산소하고 결혼하는 일들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본질을 여러분들 보면, 제가 이 자연학을 공부하면서 눈물 난다, 그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는 걸 조금이라도 공감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지금 도보협에 가고 싶은 거는 그 우리 선조들이 진짜, 예, 1억 년 이상 죽어갖고 그, 예, 장렬히 산화돼간 그 흔적들을 보는 거예요. 산소하고 결합하는 것들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오전 시간에 굉장히 강조를 했지만은 지난 2주 동안 내 머릿속에 있었던 거는, 예, 5천만 년 동안 그 5천m 대서양 바닥에서 끊임없이 떨어지는 그 영원한 침묵. 태양빛은 200m 밖에 안 들어와요. 그 다음에 금푸르다가 꺼매져요. 깜깜해요. 그 밑에 들어가면. 그때 끊임없이 눈이 떨어지고 있어요. 한 번도 쉬어보지 않나. 예. 그 떨어지는 그 유기물들이 그 바다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하는 현장이에요. 저 공식이. 어떻게 저 공식을 쓰면서 눈물이 안 나겠어요. 예. 진짜 눈물이 나요. 저 공식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대학 밑을 조사해보면 드러나요. 진짜 고해양학은 위대한 학문이에요. 공부해보면 뭐냐면 태평양 대서양 바다 밑에 쫙 들어가보면 산소 기울기가 나오는데 장렬히 전사해요. 자들이 식물성 플랑크톤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바닷물 먹이사슬에서 가장 밑에 차지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뭔가 터져야 돼요. 자기 것을 아낌없이 흩뿌려줘야 돼요. 자기 세포질 그 속에 있는 단백질, 우리 단백질이라면 이제 또 다들 한가닥 하잖아. 이제 5년 동안 단백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포 속에 단백질들이 원형질막이 터지면서 그 단세포 조류 플랑크톤들이 쫙 내용물을 흩뿌려요. 사실은 그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그 맨 원초적인 작업이 누가 되느냐 하면요, 원생 아니 원핵세포, 원핵세포 누구죠? 바이러스. 따라서 바이러스. 아, 눈이 확대했어요. 아니, 바이러스 하면, 아, 육지에 있는 동물 때나 감기, 아, 이렇게 하면 바이러스지. 그 뭐, 해양생물학 공부하는데 뭐 바이러스가 나와? 한점 띵했어요. 세상에, 해양생태계 맨 밑에도 바이러스예요. 이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진핵세포를 침범해요. 그 진핵세포들이 누군지 알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이 플랑크톤들이요. 세균들. 식물성 플랑크톤. 특히 세균들한테 들어가요. 세균은 진핵세포잖아요, 세균은. 알죠? 박테리아는, 비루스는, 바이러스는 원핵세포요. 야들이 박테리아 혹은 식물성 플랑크톤 들어가요. 그러면 그 박테리아가 터져요. 터지면 그 박테리아 안에 있는 단백질들이 다 바깥으로 나와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dissolved organic matter. 따라서 dissolved organic matter. 네, 용해된 유기물질이 터져 나와요. 단세포들이 자기 몸에 있던 몸을 그대로 터져버려요. 네.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그 이야기 내가 그저 분자 생물학이 나오는데 터져버려요. 터져갖고 그 세포의 그 내용물들이 바닷물 속에 섞여 들어가요. 그 유기물들을 그걸 디졸버 그 오가닉 메탈에서 중요한 해양 생물학의 분야입니다.
그 디젤부터 오가닉 메탈을 묶고 그 단백질을 떠요. 끈적끈적한 단백질 풀장이에요. 됐나요? 그걸 먹는 게 식물성 플랑크톤. 또 그걸 먹는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는 게 새우 유충 같은 요광류. 그 요광류를 먹는 게 바로 수염고래들이에요. 예, 그렇게 생태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지금 그 뿌리를 지금 보이는 플랑크톤. 예, 플랑크톤 터지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플랑크톤이 바닷속에 산소가 있잖아요. 이 산소하고 만나갖고 썩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썩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플랑크톤이 굉장히 많으면 유기체가 많으면 산소를 다 소모해버려요. 그러면 오래된 바다일수록 유기물들이 많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생산활동이 많은 바다에서는 유기물이 많이 생기면 산소가 급격하게 사용돼버려요. 그러면 산소량이 깊이에 따라서 확 줄어들어요. 그게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유기물체가 생기면 바다 밑으로 늘어뜨려지다가 대략 한 1000m쯤 되면 다 분해가 돼버려요. 분해가 되고 그 가루들이 주르륵 늘어온다 보세요. 그게 이제 아까 했던 그 마린 스노우라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전부 다. 오케이. 자, 예. 요 비율, 예,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 요, 왜 중요하냐면, 강압성하고 호흡작용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공식이요. 이게 호흡이요. 예. 호흡에는 반드시 산소가 들어가죠. 자, 이게 동물세포에서 어디서 일어나죠?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오케이? 예, 이게 피루부산 들어가갖고, 지방산하고 피로산 들어가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가 호흡한 산소가 모세면 타고 들어가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불탄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산소가 있잖아요. 네, 산소. 그리고 저 뭐 이게 바로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그 내막 안에서 일어나고는 그 사이클이잖아요. 그 사이클 돌면 뭐죠? TCA 사이클 돌면 뭐가 나오죠?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뭐가 나오죠? 물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 네, 그때 산소가 뭘 역할한다 그랬죠? 받는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이 최종 나오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나가죠? 저 한 패턴 해보세요. 이거 다 나가잖아요. 됐나요? 우리 내숨에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네,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조절해서 하는 부패 과정을 호흡이라고 그래요. 이제 부패란 말하고 지금 여러분들 완전 개념적으로 지금 원리적으로 같은 거예요. 부패는 죽었는 물체가 자기 의지 이걸 조절 못하고 산소 결합하는 과정을 부패라고 보시면 돼요. 유기체가. 네. 같은 이야기예요. 네. 이 해양 생물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정도 하고.